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튜스 이펙터에서 제작이 되는 코즈모넛 V2 보이드 딜레이 리버브 페달. 이름이 코즈모 같아요? 아니 코즈머니로 들려요. 코즈머니. 코즈모넛. 네네.이라고 합니다. 이 매튜스 이펙터,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이 컨셉이 있겠죠. 네네. 브랜드마다 컨셉이 있는데 이 매튜스 이펙터는 약간 뭐랄까. 희망과 꿈이 가득한 환상의 나라? 약간 이런 동심을 아직까지 품고 있는 네.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젠페달스 같은 경우는 동심은 동심인데 뭔가 뭔가 약간 정신세계가 독특한 친구라면 이 브랜드는 정말 뭔가 이 꿈꾸는 듯. 왜냐면 제품 이름들도 그렇고 옆에 이 모드 이름들도 그렇고 뭐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드 이름이 뭐 북두칠성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 친구도 독특해요. 그래서 이 그래픽 또 그렇고 그렇죠.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도 특이해요. 범우주적.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는 약간 뭘까 화학 실험실 네. 같은 느낌의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을 또 가지고 있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컨셉을 가지고 네.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유니크한 리버브 딜레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코즈모넛 V2는 기억에 남을 만한 연주 경험을 제공을 하는 이펙터라고 합니다. 매튜스 이펙터의 독특한 트윈원 페달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외부 슬라이더 스위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루나2, 소프트니크, 보스톡, 이거 위성 이름들인 것 같아요. 세 개의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으며 두 가지 타입의 리버브 딜레이를 설정하고 알트 스위치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코즈모넛 V2는 세 개의 오리지널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루나2는 광범위한 공간감을 연출하는 리버브고요. 사운드를 매우 풍부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이 알고리즘은 거대하고 어두우며 언어원리 컨트롤을 통해 환상적인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또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소프트니크 모드는 풍부한 모듈레이션 효과를 가진 리플렉티브 플레이트 리버브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스톡 1은 테이프 에코를 모방하는 어두운 음색의 딜레이로 1970년대의 딜레이를 연상시키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매튜스 이펙트의 가장 큰 특징은 알트 푸 스위치에 있습니다. 사이드에 위치한 탑바텀 스위치를 이용해서 각 채널의 알고리즘을 미리 설정을 하고요. 동일한 컨트롤 로브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설정한 후에 알트 스위치를 통해 채널을 빠르게 변경하면서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로브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동일해요. 역시나 네. 위아래 동일한 로브를 세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퓨얼, 웻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100% 웻 시그널로 전환이 되고요. 가운데 어노멀리, 각 알고리즘의 유니크한 모듈레이션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합니다. 트래블, 각 알고리즘의 디케이 타임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시나 알트 스위치가 있는데요. 바텀 채널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탑 알고리즘, 설정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다가 알트 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바텀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가능하고 알트 푸 스위치를 먼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면은 바로 바텀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는 이펙트를 온오프를 하고요. 탑 노브와 링크되어 있으며 알트 스위치가 온 상태여도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면 기능이 오프가 됩니다. 알트 스위치와 함께 동시에 10초간 누르면 역시나 트레일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슬라이드 스위치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탑과 바텀 노브의 알고리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친구들은 그 노브 이름도 참 특이하게 했네요. 네, 일단 탑부터 네. 한번 가보죠. 탑에 지금 어떤 모드가 설정이 네, 탑은 지금 루나2입니다. 루나2. 네, 루나2를 먼저 들어봐야겠죠.
역시나 이 요즘 리버브 페달들은 이 뭐랄까 질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리버브들을 한 이펙트에 담아서 출시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들어있다 치고 99가지 사운드가 쓰레기더라도 한 가지가 굉장히 독보적이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질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동일 브랜드의 제품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텍스처의 그런 리버브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저희가 디케이 타임을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네. 가운데 어노멀리 노브를 돌려서 지금 바텀에는 어떤 모드가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네. 소프트니크. 네. 네, 소프트니크. 제가 읽기 전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상태에서 가운데 어노멀리 노브를 또 높여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아스트로노마랑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둘 다 사면 좋겠지만 하나만 사야 된다면 비교를 충분히 해보시고 어떤 게 자기 연주와 맞을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스터 원 네. 지금 탑에다 설정이 되어 있나요? 네, 탑으로 바꾸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운데다가. 네. 제가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단음을 계속 쭉 쳐주시면 제가 알트 스위치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변경을 해서 혹시나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랄까요? 뭐 파핑 노이즈라든지 레이턴시도 전혀 없고요. 중간에 뭐 끊기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 아까 이도치는 않았지만 지금 세팅이 잘 돼 있는 관계로 탑에서 바텀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운드를 모두 들어보셨는데 은총씨 먼저 코즈모넛 V2에 대한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막을 내가 어떻게 넣어야 돼?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넣어야 되나? 농담이고요. 아, 네, 저 한 줄평 드릴게요. 네. 감각적인 녀석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뭐 이름 짓는 것부터 해서 노브 이름 하나 짓는 것까지 굉장히 전혀 다른 회사들이 그 명칭을 이제 정확하게 뭐 볼륨은 볼륨 뭐 DKM DK 피드백은 피드백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친구들은 지금 제목 짓는 것부터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뭐 되게 뭔가 그러니까 감성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려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페달이 감성적인 것 같아요. 감성이 있고 뭔가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직도 동화 속에 살고 있는 듯한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상상력을 막 더해가면서 막 페달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찾아내다. 뭐 일반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테이지 3 스테이지라든지 2 스테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이펙트들이 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A채널과 B채널에 다른 세팅을 해놓고 가운데 스위처를 통해서 채널을 변경하는 이펙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공간계에 그 아이디어를 채용을 하면서 좀 더 한 반발자국? 반발자국도 아니고 한 반의 반발자국 정도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저희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8.5 네. 은총 씨는 이 아스트로노머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네. 코즈모넛보다 네네. 코즈모보다는 코즈모보다는 아스트로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요 점수는 그냥 이 페달의 성능적인 걸 떠나서 그냥 주관적인 점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약간 심장이 코주부보다는 아스트로로 좀 갔다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편 정도를 공간계로 다뤄봤고요. 다음번에는 이 매튜스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모듈레이터. 네. 모듈계열을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기대 많이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